예, 오늘 수요일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드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20절 함께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열매 여러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뿌리는 자에서의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또 묵상하고 큐티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밭에 뿌려지는 씨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양식,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양식, 또 옛 성경에는 말씀의 꼴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취하고 그리고 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몸에 기운이 없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저께 오전부터 좀 뭔가 일이 좀 바빠서 밥 먹을 때를 놓쳐서 오후 한 5시 정도까지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막 이리저리 막 다니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어지러질한 거예요. 밥 두 끼를 건너뛰었더니 막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요. 뭐 이렇게 뭐 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뭐 하루 이틀 금식하는 건 모르지만 막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먹지 않으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우리가 제대로 항상 일정한 시간에 또 일정한 때에 공급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일도 하기가 어렵고요. 더더욱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다. 군대 군사가 나가서 싸울 때 옛전쟁에는 이 재래전쟁에서는 방패, 그 다음에 칼, 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데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라 그랬거든요. 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제압하는 거냐?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물론 또 방패라고 하는 방어수단이 있습니다만은 이 칼은 공격이 곧 최대의 방어다. 그래서 공격 무기도 되지만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목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운데 보면 말씀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보면 이 작은 시험에 금방금방 넘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새벽재단의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 되신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고 말씀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권세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건설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역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년 동안 물론 병자들도 고치셨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이런 역사들도 행하셨지만 예수님도 시간이 나시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곧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 가운데서는 항상 말씀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도가 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들의 말씀의 시간, 설교하는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캐톨릭을 보면 말씀보다는 이런 의례가, 이런 예식들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예식들이 나쁘고 약하다는 게 그런 비난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대신 말씀이 개신교에 비하면 캐톨릭이 말씀이 약해요. 그리고 이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제들만의 특이한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성경을 절대로 라틴어 외에는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은 종교 재판에 넘겨서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제들만의 특이한, 그들만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말씀의 깊이, 사제들이 강론해주는 그 말씀만 듣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보면, 우리 중세시대에 보면 많은 이런 성화들이 발달하고 또 그림들이 발달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그런 그림 아시지 않습니까? 벽화들 쫙 그린 거 보면 천지창조에서부터 그런 사건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못 읽으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지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쫙 그래요. 미켈란젤,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그림 볼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제일 한 일이 뭐예요? 라틴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지금은 각국의 수백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오늘 이 또 성경이 한글로도 어떻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수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수 있고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 말씀이 뿌려지는 역사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못 견디는 사람들, 시험에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길가의 밭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 길가에 뿌려진 밭은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뿌리운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 마치 새가 와서 그 말씀,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을 새들이 다 쪼아먹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을 강박하게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흥미가 없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의 귀를 닫아버려서 우둔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집중이 안 돼. 그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 안 되는 거 이거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성경 설교만 들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 이것도 여러분 다 사단이 없잖아요. 드라마 볼 때는 안 좋아요. 또박또박하고 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보려면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귀를 막아버리는 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려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아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사탄이 와서 금방 말씀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란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시험에 들고 그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지키려고 하면 자꾸 환란과 핍박이 찾아와요.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신앙을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그런 그 씨앗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꾸 이런 가시들이 엉겅퀴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해서 열매 맺는 일을 방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가시덤불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하루속히 약화되어지고 백신 지금 개발돼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치료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더 많은 열매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방해해요.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해요. 특별히 어떤 물심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 대한
애착을 너무나도 그 강렬한 애착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왜? 욕망,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바보죠. 욕심 없는 사람 바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욕구, 욕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될 때 잠 못 자고,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이거 다 욕, 먹는 식욕, 잠자는 수면욕,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욕구인데 이걸 제대로 지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말씀에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절제의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뿌려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때 이 뿌려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실 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고 열매를 찾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유거든요. 비유예요. 오늘 우리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이,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서 악한 마귀의 능력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엉겅퀴, 가시덤불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고, 돌짝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고, 딱딱해진 이런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밭들이 기경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한날의 삶, 또 여러분의 믿음이 예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날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기를 가지고 아버지 꽃을 피우고 또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 말씀에 충만하며 말씀을 열매 맺어 악한 마귀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강력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